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입니다. 오늘은 성인들의 취미를 위해 감성 있는 공간으로 완성하여 준 34평 피아노 학원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원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인포데스크 겸 탕비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앞 공간을 바테이블로 설치해주고 뒷 공간을 하부장 설치를 해주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면 형태의 공간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바테이블 하단에는 템바보드 시공으로 감각적인 디자인을 해주고 골드 컬러의 펜던트 조명을 설치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학원의 천장에는 노출 천장으로 층고를 높여주어 어느 정도 개방감이 있어 시야가 편안해졌으며 공간 전체에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따스하고 아늑함을 준 공간입니다. 카운터 옆으로는 다과를 먹거나 수다를 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고 쉬폰 커튼으로 창문을 덮어주어 부드러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랜드 피아노를 놓아주어 합주 실습 공간을 마련하여 주었고 수업 준비하기에 좋은 OA 공간을 상황에 따라 커튼으로 가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앞쪽에는 레슨실과 모니터를 설치해준 벽면이 나오게 되는데 벽 모서리를 곡선으로 처리해주어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었으며 다양한 레슨실이 구성되어 있는 복도에는 문을 열고 나올 때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비대칭으로 시공해주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의 특성상 연주할 때 소리가 크게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를 방음벽과 방음문으로 시공하여 소리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공간은 피아노의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간 전체가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넓이를 여유 있게 잡아주었고 또한 그랜드 피아노의 색상에 맞춰 어두운 톤으로 차분함을 주었으며 진그레이 색상의 라인 타공판으로 포인트를 준 공간입니다. 입구 쪽에 있는 복도 끝에는 악보를 보관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수납장을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학원 내부에는 학생들이 다니기에 좋은 화장실도 구분되어져 있고 모자이크 타일 시공으로 트렌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우아한 공간으로 완성된 34평 피아노 학원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